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가 추진 중인 하만 마리산 고분군이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정비를 맡은 업체가 중장비 진입로를 만든다며 고분군 사이로 길을 낸 것인데요. 관리 부서가 있는 하만 군청 바로 옆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김준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형 고분 사이로 자동차 두 대가 나란히 다닐 만한 길이 생겼습니다. 고분 바로 옆에는 중장비가 다닌 흔적이 선명하고 주변에는 잔목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분군에서 축구장 한개 넓이가 파헤쳐졌습니다. 함안군이 정비 사업을 맡긴 업체가 무단으로 중장비를 쓰면서 고분군을 망가뜨린 겁니다. 대형 굴삭기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고분 가장자리 2m 정도가 잘려나갔습니다. 문화재청 조사 결과 청동기 시대 돌무덤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지금 확인된 것은 두기 정도가 확인이 됐고 나머지 것들은 지형적인 훼손이 있었어요. 주민들은 하만군청 바로 옆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만군이 문화재 훼손을 방치했다고 주장합니다. 앞에 10m도 안 떨어진 그 상까지도 포크레인이 진입을 하고 또 더더욱이 문화관광과장 자리 있는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왜 몰랐다 하는 것인지 뒤늦게 사실을 안 하만군은 해당 업체를 문화재 보호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업체 선정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문화재청은 고분군 훼손 현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